예, 미스테리의 한계다 게이드라.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인어의 실제 기록들. 여러분들은 인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전설 속의 동물 인어. 우리에게는 안데르센 원작의 동화 인어공주로도 아주 친숙합니다. 인어는 그 기원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세대 격의 환상 동물인데 그리스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오데세이아에 의하면 노래하는 진배 세이렌으로 등장한 것을 최초로 고대 바빌론, 중세 유럽 등 서양 각종 문학과 기록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이 인어. 안데르센이 인어 공주를 집필할 당시 유럽 전역에 퍼져있는 다양한 인어 설화는 그에게 좋은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어의 기록은 서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고대 한중일 문헌 속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인어는 사람같이 생겼으나 눈, 코, 입, 손톱 등이 모두 아름답고 살결이 희다고 말이죠. 머리털은 말꼬리처럼 지렁지렁하며 몸의 길이는 6척 정도가 된다며, 6척은 약 180cm의 전후를 얘기합니다. 조선의 야담집인 어우야담에도 인어가 등장을 하는데, 푸른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실제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 일본에서 내려오는 지역 전설 중에서는 인어 고기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동양의 인어 기록들을 보면 묘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어를 환상의 동물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동물로 묘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도 한중일 문헌 속에 등장하는 인어의 특징은 서로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습이 사람 같다.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길다. 동해 바다에 주로 서식한다. 인어의 기름은 아주 귀하다라는 것이 공통된 인어의 특징이었죠. 인어 기름에 대한 기록은 특히나 많았는데, 인어의 기름은 고래의 기름보다 상급으로 치며 맛이 좋고 산패하지 않는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초를 두고 싶거든 인어의 기름으로 초를 만들면 된다. 인어에게서 채취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 추위를 타지 않는다. 서양의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아도 인어가 실제한다는 전제 하에 쓰여진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영해 안에서 포획된 인어는 그 소유권이 대영제국에 있게 있다. 표류해온 인어를 잡아 보살펴 주었는데 성격이 순하여 잘 웃으나 말은 하지 못하였다. 물고기의 모습을 한 인간이 바다에 나타나 우리는 그것을 해신으로 섬겼다. 심지어 고대 로마에는 많은 인어들이 해변에 올라온 채로 죽어있어 사람들이 보고 불안에 떨었다는 기록 또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박물지의 저자이자 로마의 제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인어는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다 단호하게 말을 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세간이는 뉴공이나 물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을 사람으로 착각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었는데요. 실제로 뉴공과 돌고래는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헤엄치는 것과 같은 작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각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인어를 직접 포획한 기록을 적잖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묘사도 착시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상세하고 사실적이죠. 진화 생물학자인 닐 슈빈은 사람들의 귀에서 간혹 찾아볼 수 있는 선천성 이루공이 퇴화한 아가미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자, 인어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은 인류가 먼 과거 어류들로부터 진화를 하였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한 인어가 존재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실제 인어의 목격담은 근대에 와서도 이어졌는데요. 러시아 대학의 웨이거레이더 박사는 1962년 쿠바 해역에서 침몰한 화물선을 조사하던 찰나 사람과 비슷한 기이한 모양의 물고기가 수색 카메라에 잡혔던 일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머리는 아가미가 달렸고 몸은 까만 비늘로 감싸져 있는 형태였는데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죠. 또한 1991년 비교적 최근인 미국에서는 두 어부가 인어로 추정되는 해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상어잡이 어부였던 그들은 카리브 해역에서 잡은 11마리의 상어 중 덩치가 거대한 상어의 뱃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괴이한 모양의 뼈를 발견합니다. 상반신은 일반적인 성인의 뼈와 비슷해 보였지만 골반부터는 대형 물고기의 골격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어부들은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측은 해당 뼈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는데 연구에 참여한 미국의 에이소드 박사는 어쩌면 인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위 사건을 포함하여 인어로 추정되는 생명체 목격담들이 2012년 미국의 해양청인 NOS에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해양청 NOS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설 속 인어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답변이 다일 뿐 이렇다 할 증거나 이유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런저런 목격담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자잘한 논란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반인 반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전설 속의 동물 인어. 어쩌면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서 그 비밀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진 않을까요? 와. 야, 인어라는 거는 나는 사실 뭐 우리가 뭐 용 같은 나는 그런 류의 동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문헌 속에 등장하는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마치 꽤나 많이 접해본 것 같은 그런 투의 말을 말 그런 투의 어떤 그 글귀들이 힘이 거슬리네. 듀공이 형보다 날씬한 듯.
아,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섭다 나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존나 작잖아, 그지? 응? 작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질 않고 있어. 뭐 가끔 아주 뭐 요만한, 요만한 정말 0. 몇 미리 막 이런 그 거기 곤충 같은 왔잖아. 곤충 같은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간혹 발견이 돼.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그동안 발견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구리 있잖아. 이 아마존에서 발견된 신종 개구리. 1cm 미만으로 온몸에 초콜릿을 뒤집어 쓴 듯한 모습으로. 지구상에서 처음 발견되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의 특징들은 굉장히 작아. 상당의 자라 인간도 있는데 인어도 있겠지. 굉장히 작아. 굉장히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그동안 발견이 안 됐던 거지. 근데 내가 꽤나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나 해구야. 이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잠수에서 우리 인간이 잠수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깊이, 그곳은 암흑에 있고 엄청난 그 기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깜깜한 바닷속 안에 뭐가 있을까? 외계인들이 먼 과거에 인간으로 실험해서 인어를 만든 거 아닐까? 카메라 같은 게 발달해서 목격. 아이고, 우리 화살촉 너무 고맙고. 노가다 하러 가야 돼? 해구도 젤린전의 기읍 기읍.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게 있지 않을까? 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에. 근데 얘네들도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죽어도 물이 안 떠오르고 아무리 휩쓸려가도 이 마리아나 해구에선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시내에 비키니 시티 있는 거 모르냐 게이들아.
journée là. Oh. Ouais. Ça va? Ouais. Tu prends la barre deux minutes? T'es sûr là? Ouais. 저런 심에 관련된 거 보면 뭔가 심오해짐. 그러니까. 신혜원은 이빨이 다 뾰족하더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이고 굉장히 거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이 공포를 그 심리를 이 코즈믹 호러라고 그래. 이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문화 장르에 쓰이고 있어요. 예. 게임 혹은 영화 소설 이런 곳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은 다크 소울 시리즈. 정말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그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코즈믹 호러라고도 해요. 네.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르인데 코즈믹 호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여러 가지 컨셉샷들이 있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어떤 미지의 존재나 너무나도 그 막 초월적인 그런 존재? 인간은 그 어떤 영향력도 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근데 그런 그 존재는 어떤 뭐 우리 인간한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대상들. 크툴루 신화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코즈믹 호러라는 이 장르는 이 심의공포 짤들 중에서 이런 거대한 이 괴생명체가 바다 안에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띈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코즈믹 호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예. 저런 생명체랑 같이 공존하면 어깨살 안 하노. 그래서 그 깜깜한 바다가 무섭다는 거야. 심의공포라는 게. 이런 막 크라켄 같은 애들도 18m 대왕오징어 진짜로 있잖아요. 맞아, 그 대왕오징어 18m짜리도 진짜로 있는 건데 걔네들도 엄청 깊은 바다에서 떠밀려가지고 어떻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올라온 애들이야. 보통 심해에서 죽은 애들은 이제 그 바다 맨 밑바닥에서 그 시체 청소부 같은 그런 갑각류들이 다 먹어치우고 그러잖아. 간혹 올라오는 그런 애들은 있지. 근데 정말 18m짜리 오징어가 있을 정도라면 이 마리아나 해구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 경외심이라는 이 감정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 공포, 경외심. 무서워. 무섭지. 근데 우주가 광범위한데 생명체가 인간만 있을 수가 없어. 말했잖아. 공포 미스테리 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스테리는 와
존나 심오하다 씨발. 그 외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 털복숭이 그 뭐 뭐라 위핀가? 이핀가? 9천 개만 채울게 형. 아이고 살초기가 9천 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살초기랑 막연이랑. 지상에는 더 이상 뭔가 나올 것이 없긴 해. 내가 봐도 뭐 산에서 무슨 빅풋이 발견됐다 어쨌다. 지상은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정복을 했고,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곳은 이제 지상 저 공중과 심해가 있지. 마리아나 해구 진짜 보고 싶다. 바닥 뭐가 있을까? 거기 카메라도 못 넣는 거 알아? 카메라도 못 담아. 왜냐?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은색 있잖아. 밤이 되면 검잖아. 근데 그 벤타블랙인가? 벤티블랙인가? 정말 원형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도 검은색도 굉장히 많아. 근데 정말 빛을 다 흡수하는 그런 검은색 암흑 그 자체.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의 어둠이겠지. 찐 거. 이 지구는 미래의 유전자 조작으로 혼종들이 생길 거다. 돌연변이 라이크 엑스맨. 뭔가 오늘 이따가 방송하고 나서 좀 애매하다. 방탄 씌워서 할 게 없다. 보내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코즈믹 호러 장르 그런 이제 정말 좀 그런 영화들 몇 개만 추천해 줄게. 일단 가장 유명한 장르가 이벤트 호라이즌이야. 역시 우주가 나오고 97년작인데 정말 많은 이런 이 장르 우주 공포 장르 SF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야. 이벤트 호라이즌.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어렸을 때 이거 OCN에서 보고 나서 좀 충격 먹었었어.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목욕탕에서 주지 큰 사람 보면 경외심 들던데. 이벤트 호라이즌. 이게 그 데드 스페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게임 있잖아. 그 게임에도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형? 그 게임에도 영향을 줬고 많은 이런 그 이벤트 호라이즌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았어. 그로 인한 이제 파생된 이런 작품이 또 팬더럼이라는 영화. 팬더럼, 이벤트 호라이즌. 네이버가 참 좋은 게 관련 영화 추천들이 다 나오네.
말이 안 하고 끝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처음 보는 물체가 빛을 엄청 뿜으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거 안 피할까? 피하지. 아, 나는 컨택트 괜찮았던 것 같아. 난 이거 괜찮았거든? 좀 이 감독이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 같았어. 이 외계인 이 저 이런 거에 대해서. 컨택트 평점도 괜찮네. 여기 제레미 레너 나오는 영화인데 포레스트 휘테커도 나오고. 이것도 좀 볼만해. 컨택트. 이 외계인에 대해서 다룬 거거든? 괜찮아. 이거 좀 볼만해.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추천할게. 외계인에 대해서 되게 심오하게 잘 표현한 작품? 몇 안 되는? 보통 우리가 외계인 하면은 사실 그냥 괴물같이 약간 좀 파충류같이 생겨가지고 뻔하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외계인은 그렇게 안 생겼어. 볼만해. 뭐 그 정도? 이제 40분이네. 아, 이제 바로 출발할 준비해야겠다. 형 커피 한 잔만 줄 수 있냐? 커피가 없습니다. 집에 커피가 없어? 응. 커피를 시킬 수 있냐? 5시에요? 아니면 밖에... 형 근데 안 졸려? 커피 먹고 커피 마시고 가야지. 야 저기야 영콩아, 형 집 오면서 저거 저 뭐야 그 몬스터 좀 사올래? 강원도 갈 거예요. 걱정이야? 나도 좀 걱정돼. 야, 그 형 그 바이크 타고 나갈 그 저기 준비 다 해놔. 어? 돼 있어요. 준비 돼 있어요. 다 돼 있다고? 네. 나 그 라이딩 진 안 입을 거야. 준비하자 지금. 야, 나 긴팔 중에 그런 거 없냐? 약간 좀 그 헬스하는 사람들이 입는. 아까 그거 너무 이너웨어 이거 그 저기고. 그러니까 조금 달라붙으면서 굉장히 편한 그런 느낌. 그런 거 없을까? 그런 게 이거랑. 형 졸리면 쉬엄쉬엄 가. 방송이 우선이요. 고마워 살초가. 장비질 입어볼까?